그런데 북한에 맞대응하려고 쏜 미사일에 우리 강릉 주민들이 놀랐습니다. 현무미사일 쏘자마자 땅으로 떨어지면서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한밤중 난리에 시민들 전쟁 난 줄 알았다는데요. 강경모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로 이어갑니다. 강릉 군부대 주변 검은 하늘을 하얀 연기가 뒤덮었습니다. 타는 소리와 함께 화염이 치솟으면서 마을 전체도 환해졌습니다. 소방서에는 혹시 북한의 도발을 걱정한 주민들의 신고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잠이 막 들어가는데 뭐이 뻥 해서 너무 놀랐어. 짐을 싸서 가야 되나 이 정도까지 진짜 불이 환했었다니요. 어젯밤 11시쯤 우리 군과 미군이 쏘아올린 미사일 5기 가운데 한 기가 군부대 안에 떨어졌습니다. 탄두 발견 지점은 군부대 내 골프장으로 민가와 불과 700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흘러나온 연료로 큰 불이 났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첫 번째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지만 미사일 발사는 이후에도 계속됐습니다. 또 올라간다, 또 올라간다, 또 올라간다. 군 부대는 부대 주변 주민들에게만 미사일 훈련 안내를 했지만 섬광과 갱음에 주민들은 크게 놀랐습니다. 애들이 자득에 놀래가지고 기절했지 뭐. 나와가지고 울고 불고 한참 그랬지. 또 멈추지 않고 또 쓰니까 또 놀래고 밤새도록 달랬지. 영문을 모르는 강릉 시민들은 더욱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소방당국도 훈련 중이라는 해당 부대 측 안내를 받고 차를 돌렸습니다. 인터넷과 SNS엔 북한과 전쟁이 난 줄 알았다 등 시민들의 혼란스러운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군 당국은 오늘 오전 7시가 돼서야 훈련 일정과 낙탄 사실을 공개해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